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수원시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는데요. 의장에는 재선의 조석환 의원이, 부의장에는 4선의 김기정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의회가 여야 합의 속에 11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투표에서 4명의 후보를 제친 조석환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37표 가운데 30표를 얻어 후반기 시의회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경기 지역 최연소 의장이 된 조석환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수원시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개정될 수 있어서 자치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4선의 미래통합당 김기정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김 후보는 37표 가운데 34표를 얻어 신임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기정 신임 부의장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현재의 구조를 의식하지 않고 화합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함께 상의하면서 특히 그 시민들에 대한 관련된 복지라든지 관련된 서비스 부분은 꼭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문화체육교육위원장에는 각각 양진하, 이현구, 김정열 의원이, 복지안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미경, 최명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뉴스 김효진입니다.